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태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씨가 아주 귀여운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태연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크크크크크크크라는 글과 함께 두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가 된 영상 속에서 태연씨는 흰색 골지 니트에 하늘색 가디건을 입고 턱 밑으로 마스크를 내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태연씨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중에 반려견 제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며 귀여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연씨와 유빈씨의 돈독한 우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자의 반려견 제로와 콩비니가 만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난 15일 유빈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탱! It's so sweet! 고맙탱이라는 글과 함께 태연씨를 태그한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태연씨가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팔찌를 유빈씨가 손목에 찬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전 2000년대 후반 시대를 풍미했던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씨와 원더걸스 멤버 유빈씨가 지속적으로 돈독한 우정을 보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태연씨의 솔로 데뷔곡 아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태연씨의 솔로 데뷔곡인 아이는 지난 2015년 10월 6일에 소녀시대 데뷔 8년 만에 처음 발매한 솔로 앨범입니다. 더불어 타이틀곡인 아이는 일렉트로닉 기타 선율과 강렬한 드럼 리듬이 조화를 이룬 미디엄 템포의 팝곡으로 태연씨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작사에도 참여했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감춰진 진솔한 감정과 앞으로의 다짐 등등 자전적인 이야기가 가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지난 15일 태연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태연의 아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2억 회를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태연씨는 아이를 통해 각종 음악 프로그램 1위, 가요 시상식, 신인상은 물론이며 여자 솔로 가수상까지 휩쓴 바 있습니다. 이후에 태연씨는 꾸준히 솔로 활동을 이어가며 명실상부 톱 여자 솔로 가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뮤직비디오에는 태연씨가 직접 출연해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주인공을 연기 했으며 태연씨의 친오빠도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태연씨의 솔로 데뷔곡 아이 뮤직비디오 2억뷰 돌파 축하드립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태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